일단 그 버스는 영탁 씨랑 같이 움직여요. 그래서 영탁 씨랑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영탁 씨 스케줄을 정확하게 버스 보고 알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지방 스케줄 간다.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파란색 대형버스가 보인다 하면 네네네. 아 영탁이가 전라도를 가는구나 경상도를 가는구나 이걸 알 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. 네. 네. 자 우리 이럴 때도 이진영 리포터가 좋은 정보 주시겠죠. 예 제가 주점 리포터로서 그 버스를 취재하고 왔습니다. 아 역시 이진영 리포터. 버스가 정말 놀라운 게 지방 곳곳을 투어를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버스가. 아 잠깐만 그러면 영탁 버스를 타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? 아닙니다. 근데 원하는 사람 미리 신청하면 영탁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 이거 이제 저희 공카에 이제 올라오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기다리시면 타고 또 필요한 데서 내려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타셔서도 막 너무 감동하셔갖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. 보시면 압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현장에 나와 있는 주점 리포터 이진혁입니다. 녹화당이 이 시간 KBS 앞에 영탁버스 3대가 출몰했다고 합니다. 영탁버스가 무엇인지 영탁버스의 A부터 G까지 제가 집중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와 영탁 신곡 영탁이 딱이야 전복 먹으러 갈래. 전복 먹으러 갈래. 외관을 보시면 전복도 있고요. 어머 되게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. 지금 엄청 크게. 그리고 여기 아주 해맑은 우리 영탁 씨의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. 이 버스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수 영탁. 영탁 자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. 여기 밑에 완도 홍보대사 영탁. 뭐지 방금? 아, 이 마지막 버스에는 노래가 나옵니다. 정말 놀랐습니다. 저는 이렇게 외관에서 노래가 나오는 버스는 처음 봤습니다. 아, 여기 갑자기 춤판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, 신곡 홍보로 이렇게 버스마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각 버스마다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와 여기 내부가 장난이 아니네요. 와 여기 천장에도 와 이게 함께 보내왔던 시간들이 지금 이 천장에 다 걸려 있는 거죠. 와 감동이네요. 두 번째 버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아 다르네. 여기도 다르네. 와 진짜 멋있게 꾸며주셨어요. 여긴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붙여주셨어요. 와. 아, 일단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고요. 키링에 사진에. 우와. 뭐야. 우와. 아, 이거는 스튜디오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